지임대우 컨셉트카 15레 아비오 첫 공개. 지임대우가 오는 11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개막하는 2010 북미 국제 오토쇼에 GM의 차세대 글로벌 소형차의 컨셉트카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GM의 글로벌 소형차 개발 본부인 GM대우가 디자인을 주도한 이번 차세대 글로벌 소형차 컨셉트카는 이번 모터쇼의 15레 아베오 RS 쇼카라는 이름으로 전시되며 이번 디자인 컨셉트를 기반으로 개발돼 향후 국내를 비롯한 전세계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15레 아베오 RS 쇼카는 기존 모델보다 더욱 크고 넓어진 외관 및 실내 공간, 그리고 스포티하면서도 다양한 편의 사양을 장착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138마력의 1.4L 에코텍 터보 DOHC 엔진을 탑재, 6단 수동 변속기와 함께 최적의 조화를 이루어 효율적인 연비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차량의 기어 시프트, 음향 시스템, 온도 조절 기능, USB 포트 등이 하나의 센터 스택에 장착돼 조작 편의성을 높였고, 다양한 수납 공간과 함께 뒷좌석 시트를 180도로 평평하게 눕힐 수 있어 여행을 떠날 때 큰 짐을 싣기 편하도록 디자인됐다. 한편 GM은 이번 북미 국제 오토쇼에 15레 아베오 RS 쇼카를 비롯 GM대우가 개발을 주도한 라세티 프리미어와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도 15레 브랜드의 핵심 전시 차종으로 함께 선보인다.